그러니까 그 설명할 때도 연정우님은 좀 급하지 않게 좀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스타일이네요. 신뢰감 있게 하실 것 같아요, 그러니까. 차원이. 일단은 뭐 감성 터치를 해서 웃기면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다 계신 스타일이 있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한테 웃기거나 이러면 좀 가벼울 수가 있고 친근감 있게 접근하기가 초반엔 좀 어려운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약간 친절하게 좀 약간 전문가 니즈 식으로 다가가거든요. 그래서 우리 세일즈 팁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. 네. 연정은 되게 꼼꼼하신 게 고맙게도 이렇게 딱 정리해 갖고 오셔서 그냥 물어보면 돼, 나는. 잊어버릴게요. 역시, 와.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가두리화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어떤 것부터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용팔이화법? 용팔이화법은 또 뭡니까? 용팔이화법이라는 거는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고객님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혀 틀리거든요. 고객님들은 매트리스가 오래됐구나, 스프링이 꺼졌구나, 내장재를 열어보고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렇죠. 그 예로 제가 대학교 때 저희 큰누나가 컴퓨터를 사준다 그랬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 컴퓨터가 없었거든요. 근데 어디서 사야 되나, 그때 인터넷 문화도 많이 발달되지, 20년 전이니까 되지도 않았고, 그래서 용산을 찾아갔어요. 용산을 찾아갔는데 막 돌아보니까 뭐 이쪽에서 또 설명하고 저쪽에 설명하고, 근데 그중에 용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알기 쉽게 뭐 저희 CPU라든가 램이라든가 기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저희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. 그렇죠. 그럼 초기 때는. 저희 누나가 뭐 얼마예요? 그러면은 뭐 100만 원, 120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왜 이렇게 비싸요? 가격이 왜 차이나요? 그러면 사양이 좋으니까요. 이랬는데 저희가 결정한 그 사장님 댁에 갔는데 CPU라는 거는 뭐 사람에 대해 비유할 수 있고 램이나 기가는 집이나 뭐 저장 공간에 주기억 장치, 보조기억 장치 요거를 사람의 장기랑 여러 가지 그런 비유를 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랑 저희 누나랑 하면서 100만 원을 들고 가다가 50만 원을 더 찾아서 그 응용 그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고 일해 주셨기 때문에 이왕 할거 그래. 뇌도 크고 똑똑하고 집도 큰 애로 사자 해서 50만 원을 더 들여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요거를 알기 쉽게 잊어버리지 않게 누구나 한번 들어도 이게 용팔이화법이었지. 그래서 용산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용팔이화법이라고 제가 이름 붙이신 거구나. 그래서 아까 했던 게 매트리스 내장재를 식빵에 비유한 게 그렇죠. 그거네요. 그렇죠. 그럼 다른 또 비유가 있다면 뭐 진먼지 진드기는 뭘로 비유합니까?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의 미세먼지나 마찬가지거든요. 진먼지 진드기만 있는 게 아니고 각질이나 초미세먼지 여러 가지 무기화합물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. 여기에서 예를 드는 경우는 탄광의 광부들을 많이 비유합니다. 광부님들 보면은 나중에 그 돌아가시거나 하실 때 폐에 석탄 가루가 그 초미세 먼지죠. 근데 아주 그냥 미세한 석탄 가루가 쌓여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하거든요. 저희 매형 아버님도 그 탄광에 광부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그 폐에 그게 쌓여서 돌아가셨거든요. 그 연구 결과 같은 거 보면 사람 이게 폐 같은 경우 잘라보거나 하면 탄광에 계신 분들 이렇게 꽈리나 이런 데폐 조직에는 그 석탄 가루 같은 게 까맣게 새까맣게 쌓여 있거든요. 꽈리까지 침투할 수 있는 초미세 먼지는 배출이 안 돼요. 네.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나오시다가 세수하시거나 이렇게 막 기침하실 때 나오는 거는 미세먼지가 아니고 붉은 먼지들이니까 가래나 기침으로 배출이 충분히 되거든요. 이게 이제 본인의 그 스토리하고 연결이 되니까 네. 또 신뢰가 더 가네요. 이런 게 이제 비유를 드는 거구나.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거의 가장 고객님들이 쉽게 들으실 수 있고 좋더라고요. 그러면 스프링이 꺼졌을 때는 뭐라고 또 비유를 들어요? 스프링이 꺼졌을 때는 고객님들이 꺼졌으면 고기만 피해서 자면 되겠네요. 아니면 그렇지.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뭐 이렇게. 저희 거기다 뭐 저희 요 깔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. 저희 신체가 은근히 예민하거든요.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고객님 지금 스프링이 꺼지셨는데 뭐 5년 이상 사용 안 하셨다 그래도 요 매트리스가 아까워서 목돈 들여서 사셨는데 버리기 아까우시잖아요. 근데 요것 때문에 허리가 점점 휘다 보면은 똑바로 누웠을 때는 뭐 저희 몸이 교묘하게 같이 휘니까 괜찮은데 여성분들 특히 옆으로 주무시거나 할때 골반까지 같이 틀어지거든요. 그러면 허리 척추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병원에서 CT나 MRI 한번 찍으면 50만 원, 100만 원 충분히 그 그렇죠. 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요 아끼시다가 매트리스 하나 가격을 그냥 하루 만에 날리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대비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. 저희.